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미스바 개성회를 열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들에게 하여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이방의 신들과 아스가롯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였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여 승리한 후에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앞서 보게 된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강릉소망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어느덧 되게 오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오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벌써 2, 3, 4, 5월 이제 4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개월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4개월, 그러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사님,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오자마자 듣는 게 참 벌써부터 오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하필 그 30주년이 됐네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은혜로운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 역시 하나님은 새벽에 늘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꼭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게 그래, 이번 30주년의 컨셉은 이거다.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모양실로 바로 올라가서 뭘 했냐면 강릉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계획안을 혼자 막 쓰기 시작합니다. 페이퍼를 한 6페이지로 쓴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은요 30분 만에 40분 만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배경과 목적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 또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을 다섯 가지로 정해서 이 기념 사업 계획을 쓰게 되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사업, 그걸 이제 우리 기획연분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추진하고 결의하고 나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의 목적과 각별된 기구의 제목은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릉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창립 당시의 교인들과 더불어 새롭게 등록하게 된 또 앞으로 등록하게 될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메른줄로서 하나됨을 이루고 나아가 새로운 교회 부흥의 고약과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재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사업의 목적이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담아낼 수 있는 슬로건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역시 그 슬로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강릉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슬로건을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벤에셀 30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정하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소망이 지나온 30년의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고우심과 인고하심이었다는 그 사실을 또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고하신 여기까지 고우시고 여기까지 고우시고 인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릉소망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구나. 강릉소망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저 교공에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곳이 우리 소망교회 처음에 예배가의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성도들의 간절한 기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복음에게 한 그 열정 그리고 이 주권공 땅을 매입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까지 또 그곳에 가와서 성전을 세운 이래 수많은 성들들이 돕고 협력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고 회상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강릉소망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30년, 60년, 100년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굴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고 굴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들이 미스바에서 영적 개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였을 때 여호와의 손이 다시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그 길을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까지?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저는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 개성회에서 영적 개각성 운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죽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까시랑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어둠의 세력으로 유혹하는 그 모든 악의 손길 가운데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셔서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이건 결국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손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스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7장 3절 이하는 미스바 개성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 길은 지난날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 거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 거라고 그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곧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강림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며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과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따라해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극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다시 그 길이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뜨겁게 예배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회복되어지고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마지막 곡 기억나십니까?
처음 불러보셨죠? 잘 모르십니까? 예,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 목사님은 당연히 아신 거예요. 역시 당연히 알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노래를 잘 알까요? 해본 기억은 없게요. 그러면 한번 오늘 해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사실 이 교회여 일어나라는요, 예전에 저희 교양교회 최성길 감독님께서 감독 심우 중이실 때 공부연의 슬로건을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슬로건을 정했을 때 저희 감독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함께 부흥하는 공부연회,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Q가 플러스였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것이 공부연회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한참 막 전거정책을 펼치고 막 강조하시는 게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함께 부흥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야, 슬로건에 이걸 꼭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관철을 시켜가지고 공부연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함께 부흥하는 공부연의 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찬양만, 이 노랫말의 가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요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요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고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혼자 읊조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우리 강릉 소망교회,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소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이 강릉의 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을 뛰어넘어 강원도와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빛을 담대하게 비출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사명 부여받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 소망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사진들을 보며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강릉소망교회가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에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음 세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파손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사업장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창립 30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7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대요. 이 말은 그 집은 뭐예요? 그 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중에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강 동편에도 존재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군동 일대를 점령하였고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추정될 정도로 강력한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과 처음 만나 격퇴를 당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민족은 역사적으로 계속 앙숙지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 구민족 간에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본문에 나타나듯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당시 강력한 블레셋 군계가 이스라엘에 의해 격파당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세에 눌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아모리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그것을 이방 민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평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화평을 우리에게 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평화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을 원하는 게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그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를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그 말만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성도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의지함으로 앞으로의 60년, 앞으로의 90년, 앞으로의 100년도 여호와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